안녕하세요. 에임스토리의 강민훈, 한성훈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드라마 내일 OST 리뷰를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획사에서 그 가수의 컨셉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작곡가들에게 그 이제 리드라고 하는데 이런 곡의 레퍼런스로 곡을 좀 이 가수를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리드 작업을 가지고 작곡가분들이 이제 멜로디 메이킹도 하고 곡을 좀 러프하게 쓰시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편곡 과정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곡에 맞는 편곡도 하고 이제 그 가수에 맞는 약간 음색이나 느낌 비슷한 가이드 보컬을 구해서 음반처럼 녹음을 해서 믹스까지 해서 딱 음반처럼 만들어가지고 기획사에 보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가수나 기획사 측에서 이제 곡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난 이 곡을 하고 싶다. 네, 이런 경우가 곡이 픽스가 되고 뭐 이제 가수에 그 맞춰서 키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편곡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리드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리드를 받는 과정도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아마 뮤지션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요. 일단 기획사의 리드를 받기 위해서는 퍼블리셔라는 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사 쪽에서 리드를 받고 나면 이제 퍼블리셔에 등록되어 있는 작곡가 분들께 리드를 다시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작곡가 분들이 그 리드를 보고 데모곡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시 퍼블리셔 측으로 넘기면 퍼블리셔 측에서는 이제 그거를 듣고 괜찮은 곡들을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다시 기획사로 보내거나 만약에 이게 안 됐다 하면 또 다른 더 맞는 리드를 찾아가지고 또 따로 보내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곡을 받기 위해서 또 그 가수가 있는 기획사 이쪽에서는 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지 않을까요? 네, 그 한 곡을 모집하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다 달려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멜로디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면 멜로디뿐만 아니라 편곡, 믹스까지도 정말 완전 앨범처럼 만드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데모곡 자체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졌고 물론 멜로디도 좋아야 되지만 편곡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다른 곡에 비해서 앞서기 위해서 스트링 쪽에서도 최근에는 좀 많이 공을 들이는 추세고 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데모곡에 대한 어떤 의뢰도 많이 오는데 맞아요. 아예 미디 스트링이지만 진짜 스트링처럼 들리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여기가 에임 스트링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링 편곡을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그 이제 편곡을 하신 다음에 그 연주자분들을 녹음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악보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직접 녹음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시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악보를 제작하고 이제 녹음실로 가야 되겠죠. 가서 직접 디렉팅을 보면서 스트링 세션 분들께서 녹음을 하시는 거를 지휘를 하고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더 연주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지휘를 직접 앞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녹음 환경에서 안에서는 연주자분들이 연주를 하시고 저희는 밖에서 모니터 환경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지휘를 한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로 어떤 형태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네, 말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은 한 곡당 그렇게 녹음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보통 한 시간 내로 끝나요. 끝나야만 해요. 근데 한 시간 만에 그게 끝내는 게 가능한가요? 연주자분들의 경력, 경험과 숙련도와 그리고 엔지니어분들의 경험들, 스트링 편곡가의 디렉팅 능력 그런 것들이 잘 받쳐줘야지 한 시간에 끝나는데 저도 처음 스트링 녹음을 했을 때는 거의 두 시간 걸렸거든요.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엄청 많아요, 사실.
저희가 데모 작업을 사실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가끔씩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픽스가 된 곡을 작업할 때는 고편곡도 하고 악보도 그리고 뭐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데모 작업은 일단 마치고 나면 사실 기억이 다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작곡가분들도 이제 그 픽스가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이거 제가 했다는 거예요. 저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가끔 정말로 덜컹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한 게 맞나요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언제쯤 했나요? 그래서 그걸 다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제목이 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발라드 템포가 거의 90% 이상이 68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포스럽죠. 모든 발라드 데이터는 T68로 가요. 그러니까 저의 데모곡 곡 제목의 80%는 T68이거든요. 아, 그게 곡 제목이. 근데 T68 다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악보에 곡 제목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데이터. 그러니까 제목이 T68. T68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언제쯤 제가 작업한 걸까요? 를 물어보고 그 작업했던 네, 날짜는 적혀 있으니까 그 위주로 다 찾아보는 거예요. 워낙 급한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만에 작업을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막 감정을 썼고 라인을 짜고 진짜 혼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만큼 공을 들여가지고 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아쉬움은 없는데 사실 다음날 되면 또 다른 곡을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곡은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혼을 또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진짜 이 정도까지 해봤다. 넘어오고 막 이런데 이게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내일이 막아니까. 뭐 오늘이 막아니까. 어디 뵀지? 4시 반에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녹음이래요. 그러니까 나 지금 헛웃음이 났어.